모습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전해지는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탐지견. 훈련소에서 어떤 훈련을 하게 될까요? 자, 이제 훈련센터에서 탐지견 훈련사가 되어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역탐지견 훈련센터의 김홍범 교관님. 선생님, 저희가 탐지견 훈련사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여기가 뭐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요. 해외 가축 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서 탐지견과 핸들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핸들러요? 그게 뭐예요? 핸들러는요, 탐지견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운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들러는 탐지견과 한조가 되어 탐지견을 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탐지견을 다루는 사람을 뜻해요. 자, 그럼 핸들러가 어떻게 탐지견을 훈련하는지 배워볼까요? 벌써부터 탐지견에게 푹 빠진 우리 대원들. 오늘 탐지견 훈련 잘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이 개들이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네. 이 개들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검역물, 그 농축산물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진짜 어릴 때부터 했네요. 아, 그래요. 이 개들은 그 자질이 아주 뛰어나서 조기에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탐지견들이 다 비글밖에 없는 거예요? 비슷한 얼룩 무늬, 커다란 귀. 정말 여기엔 비글밖에 없네요. 아, 꼭 그렇진 않습니다. 뭐 다른 품종도 있는데요. 지금 이 비글은 그 공항의 입국장 내에서 쓰는 품종입니다. 거기에는 그 승객들이 여행자들이 많이 다니죠. 다니는 곳이라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활동성도 좋고 호기심이 많은 비글의 품종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글은 후각이 예민하고 성격이 활발한 데다 무척 똑똑해서 탐지견으로 적합하다고 해요. 이 비글을 어엿한 탐지견으로 키우기 위해 훈련사 선생님은 어떤 훈련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강아지 이제 견주를 이렇게 왼손 이제 엄지에다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이렇게 끼우고 이 목줄 가까이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잡고 왼팔은 이 목이 졸리지 않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게 좀 당겨지면은 좀 느슨하게 해주고 너무 멀어지면은 좀 조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가 자연스럽게 옆에 서 있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떨어지게 되면 간단히 붙였어. 이렇게 아 착하다. 이렇게 견갑부 여기 이 부분에 이제 견갑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살짝 이쁘다 이렇게 해주면은 개도 이렇게 좋아합니다. 첫 훈련은 탐지견의 감정을 이해하고 탐지견과 친밀해지기 위한 감정교류 훈련이에요. 자, 대원들 어때요? 탐지견과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대우대원, 좀 힘들어 보이네요. 제발, 한 번만 돌면 돼, 한 번만. 돌아. 지금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결국 개인 교습을 받아보지만 대우대원 갈 길이 참 머네요. 아니 진짜 강아지 뭐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이 훈련사분들은 저희랑 다르게 이제 많은 걸 아니까 강아지의 감정 그런 거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잘하고는 싶은데 강아지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막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랬어요. 선생님, 얘가 생각보다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잘한 겁니다. 이게 많은 경험이 필요로 해요. 이 신규 교육도 처음 이제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희 그 탐지견 훈련센터에 와서 14주 훈련 프로그램이 그걸 맞춰야 이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요. 14주라고요? 그렇게 길게 훈련을 해요? 그럼요. 예. 그 사람처럼 걔는 어떤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복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 14주의 핸들러 훈련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반복 훈련. 여러 번 반복을 통해 호흡을 맞춰야 실제 현장에서